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계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 입법회 들어와서 53선지식들을 선재동자가 차례로 이렇게 칭견을 하는데 그 53선지식이라고 하는 수치가 우리 중생이 발심해가지고 부처 될 때까지의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 중에 이제 열 가지씩 하자면은 믿을 신자에서 십신이 처음 열 단계고, 그 다음에 머무를 주자에서 십주, 그 다음에 행동한다 해서 행위, 그게 십행, 그 다음에 회양한다, 십회양, 그다음에 땅지 자에서 십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다 됐다 그래서 등각, 묘각 또는 구경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입법계품 이 53선지식을 차례로 하되 처음 십신인은 선재동자 최초의 문수보살을 칭견해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이쪽으로부터 이제 이런 이러한 공부를 해라라고 가르침 받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이 십신이를 대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초의 십주의 첫 선지식이 누군지 기억나요? 첫 스님이 제일 첫 번째가 더군 비구이 스님, 더군 스님이었고,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하다 지난 시간에 자행동력까지가 십주의 선지식을 다 칭견에 마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선지식의 이름 중에 동자동자를 써서 동자나 동녀가 나오는 것은 아직 어린애고 시집장가를 안 간 그런 걸 표현하는데, 그건 법에서 뭘 표현하냐 그러면은 아직 세태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신을 표현해. 청정함을.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은 그 경전 제목이라든가 법문 제목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그 법문 내용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해서 주인공 이름 그것만 잘 살펴도 이 선지식은 무엇을 주특기로 법문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십주일을 끝내고 십행위의 첫 선지식을 칭견할 차례인데 그 첫 선지식 이름이 여기도 비구니까 스님이라 선견비구요. 선경, 착할 선자, 볼견자. 선견비구가 첫 선지식인데 자연동녀가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런 스승이 있을 거다 가서 찾아보라. 요즘 우리 이국장이 많이 바쁜가 봐. 다른 때는 책을 보고 참고하더니 내가 요 사진만 보냈는데 앞뒤가 거꾸로 돼 있고 또 중간에 멋이 빠졌어.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문자 중요한 글자가 좀 빠졌고 그러구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뒤에 걸 앞에다 붙여놓고 앞에 걸 뒤에다 붙여놔도 모르지. 중간에 뭘 빼먹어도 뭔 말인가. 말은 다 똑같이 맞으니까. 예. 요거는 이제 참고하되 거기서 내가 읽어줄게. 이 성견 비구가 이제 10행 중에 첫째 선지식인데, 이 성견비구가 사는 세계, 그 나라 이름이 석삼자, 눈안자, 눈 세 개 달린 나라예요. 삼안국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연동녀가 저 선제동녀한테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 한 나라가 있을 것이니 그 나라 이름은 삼안이라고 한다. 그런 게 삼안국이요. 거기에 한 비구 스님이 계실 건데 그 스님 이름은 선견이라고 한다. 거기 가서 그 스님을 찾아서 이때까지 궁금해하는 그 공부를 또 가서 물어라.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워야 하고 보살도를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이게 평생의 우리의 하두지. 이 말이 평생 이 53선지식을 찾아가서 똑같은 궁금증의 질문이고 똑같은 공부의 방법이란 말이야. 보살행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살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보살행인가? 보살도를 닦아야 된다. 보살의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정도인가? 그게 궁금이야. 스승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일러줘. 그런데 이 선제동자 같은 사람이 법을 물어오고 법문을 청하면 참 보람이 있을 거예요. 법문해주는 쪽 쪽쪽 알아듣고 그냥 감명 깊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를 가르치니까 금방 터득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몇 년 얘기해도 법문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이 몇 번이나 났는가. 공부가 이렇게 익어지는 과정이 보면은 몇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경을 계속 독성을 한다든가 사경 기도를 한다든가 몇 년 수십 년씩 하잖아요. 느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최초에 감동이 몰아쳐서 늘 같은 구절 비슷한 구절 지나왔는데도 그날은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그냥 글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눈안에 뭐가 꽉 차고 가슴이 뭉클해서 하늘을 치다보고 쏟아내고 쏟아내도 한참을 쏟아내도 그냥 사발로 한 사발 눈물이 떨어지고 그런 경험들 다 했지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눈만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가뿐하고 날아갈 것 같고 뭔지 모르고 기분이 좋고 오늘은 무엇을 해도 모두를 다 용서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해도 다 성취할 것 같고 그런 고비를 자꾸 몇 차례 몇 차례라고 넘어가면은 여러분은 그 늪에 부처님 품 안이라고 하는 그 늪에 쏙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 세계에서 사는 것, 같이 그것이 지난 열 선지식을 증견했던 십주의가 그래. 십주의, 머물 주자. 그럼 어디에 머무느냐? 부처님 세계, 부처님 마을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단계를 지나서 더 이상은 이제 물러나야 물러날 수가 없어. 왜? 그 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세상이구나 한 것을 벌써 알아버린 거거든. 그래, 이 육의는 불란이라 그랬는데, 부처님, 아까
53선지식을 칭견하는데 단계별로 십신, 십주, 십행하는 그 숫자가 계유별로 보면은 십신위가 하나, 십주위가 하나, 십행위가 하나 이래서 여섯 위가 있어, 지위가. 그것은 처음에 발심한 첫 지위하고 마지막에 거의 성인이 다 된 십지위가 십신위 과정을 끝났으니 그 다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치 없는가? 그렇지가 않고 시성정각 부처님이 되는 순간까지 첫 발심했던 그 믿음의 마음이 그대로 변치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마음이 초발심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초발심의 마음이 정각을 잃은 부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했던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처음 발심하면 그 자리가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는데 십신일 때 했던 수행 십주일 때도 하고 십주일 때 했던 수행 십행이 십회향이 때도 하고 십주일에 하는 이름이 십지 성인의 경지에서 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거의 같아. 그게 지금 이 십행위 중에 첫째는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하느냐. 이 성견비구와 맡은 대목이 십바라밀이야, 바라밀. 결국은 십바라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108바라밀이요, 84,000바라밀이죠.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나도 부처가 되어야겠다라고 발심하고부터 수행을 하고 있는 일거수 일투족이 그게 다 바라밀 행이다. 그랬지요? 그거를 이렇게 함축해서 줄여놓은 게 십바라밀이고 처음 육바라밀을 행하고 나중에 7, 8, 9, 10 이름 다 알아요? 방, 원, 역, 지 그러지? 그거를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지. 그 육바라밀은 소위 출세도라 세상을 벗어나는 공부다. 그 세상은 어떤 세계냐. 우리가 생각하는 사바세계 즉 오염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공부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끄달리고 이 세상에 복잡한 이 고뇌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고뇌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그 공부가 처음 육바라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충만하면 여기 유인물 끝에는 육바라밀이 만족되면 완성되면 그거는 적어도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력이 갖춰진다. 그런 뜻이지. 그 십바라밀 중에 나머지 방원역지, 방이라는 게 방편이고, 원력이고, 그 다음에 힘력자, 그 다음에 지혜지자, 그래서 네 가지 바라밀인데, 이 사바라밀은 이 출세도라고 하는 얘기하고에 반해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이 사바 세계를 처음에는 힘든 세계다, 고통의 세계다 그래서 벗어나고자 해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놓고 보니까, 그 공부하는 힘이, 공부하는 능력이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입생사도라. 처음은 출리도라고 그러고,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고, 그런데 막상 이 공부를 마친 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 세상은 공간적으로 사바세계가 따로 있고 그 덩어리 밖에 극락세계나 부처님의 정토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한 공간이 한 덩어리가 그대로 정토라. 그대로가 극락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해서도 알지만은 공부를 안 해도 그 정도는 알겠지? 이 세계가 똑같이 사바세계로 불리고 이 세계가 똑같은데 정토세계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 이 세계를 고통받고 끌려다니는 삶과
이 세상을 즐겁게 누리고 다는 삶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육바라밀을 성취해서 공부가 이만큼 됐다는 것은 아 세상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완전 알아챘어. 그런 공부가 된 사람이 갈 길은 어디에?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의 중생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제 그이들의 삶이야. 그렇게 생사가 있는 세계에 되돌아와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스크로 봉해놔서 그런가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렸네. 그게 보살의 삶이야. 그런 보살의 삶을 총칭 화엄경에서 말하는 뭐요? 보현의 삶이요. 보현도다. 그러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된 것은 세상을 보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3세 제불이 보현보살께 예배하노니 이 세상은 오직 보현행만이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간결할 수가 있나? 이 수십 권의 부처님 경전의 총칭. 응? 모든 보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선재동자도 숱한 선지식을 수억급 동안 헤매면서 찾아다니면서 배우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살행 배우러 다니고 보살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냐? 그 보살의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과제란 말이야. 궁금해하는 것, 닦아가는 것. 닦아가는 수준이 수행의 깊이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그러는 거지. 에? 10행위의 첫째 행위는 보시바라밀이야. 바라밀 중에 최초가 보시죠. 보시바라밀은 거기에서 얻는 것이 뭐냐? 힌트가 여기 있어. 나라 이름이 석삼자, 눈안자야. 눈이라는 게 뭘까? 보는 거, 바로 보는 거. 지혜라는 게 지혜. 지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겹쳐서 눈이 셋이, 지혜의 눈이 셋이나 달렸으니 세상을 보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할까? 그래서 이름이 잘 본다. 그래서 선견이야, 선견. 잘 본다. 잘 판단한다. 그것은 지혜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본다는 거지. 이렇게 드러난 색상만 보고 모양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실상을 본다. 그래서 사만이야. 사만국에 잘 보는 비구가 하나 있으니 그이가 선견인데 그 눈이 어떤 눈이냐. 보시의 세 가지가 뭐예요? 보시 중에. 제시, 법시, 무예시 그러지요. 이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제시에서는 무슨 눈을 받느냐? 지혜의 눈을 갖죠. 재물보시를 하되 무차가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할 줄 아는 데서 얻어지는 지혜가 지혜의 눈이라. 눈이, 안목이. 법보시는 뭐지요? 부처님 법을 이렇게 모든 이에게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법사의 안목이 그게 법안이지. 그래서 법보시를 제대로 하는 이들은 법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들은 이 법안이 없으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고 남에게 전달해 주겠느냐. 이런 이들이 법 나는 내 무기는 법시밖에 없어. 돈이 없은 게 재물은 못 주고 여러분의 줄 거는 이게 법보시란 말이야. 이런 게 법보시야. 이게 법보시에서 얻을 수 있는 눈이 법안이야. 법안. 법안이라는 게 뭐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 지혜를 가졌다. 그리고 눈 셋 중에 하나는 뭐냐? 무예시란 말이야. 무예시. 무예시는 왜 어떻게 해서 생길까? 무예는 두려움이 없는 눈이거든. 두려움이 없는 지혜. 그래서 이것을 지혜 지자를 쓰고 해, 지혜 해자를 써서 아까 재물보시로는 해안을 얻고
무예시로는 지안을 얻는다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무예시에서 얻어진 지혜는 자비할 때 자 아니라 자. 그게 무엇이 무예시는 어떻게 얻어지냐? 계율을 잘 청정히 지켜서 그 계율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자비스러운 이 지혜가 생겨서 그 이 성견 비구승이 이제 비구라고 하는 말이 계를 받고 계를 청정히 지켜서 공부하는 이가 비구지요 스님들.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을 보면 마음을 안정을 찾고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즘 말하면 이 무예시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요 자기가 없는 모자란 것에 대한 두려움에 꽉 차 있어요.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들 또는 전쟁 피난민들 이들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먹고 살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꽉 차 있어. 이런 쪽에 무예시가 필요해. 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돼. 이게 무예시라. 어느 미국 학자가 여기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마침 부처님의 이 보시에 대한 삼보시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아주 훌륭한 논문을 쓴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보시인데 지금 이 무예시라는 것이 배고픈 자에게 배고픈 두려움을 없애주는 베풀음 무엇인가 모자란 것에 대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베풀음 지구성에 지금 뭐 전쟁고아로 또는 뭐 배고픔에 피난가는 그런 그 난민들이 무슨 뭐 8천만 명, 9천만 명이 된다고 말은 그렇다만 요즘 이럴 때 있는 자와 힘 있는 자, 재물 있는 자들이 자꾸 그런 쪽에 베풀음을 논해야 돼. 우리는 보시를 하고 돼야 돼. 이 보시가 모든 바라면에 그래서 으뜸이고 첫장이야. 행위에 행위가 되는 첫머리라 그래서 보시를 항상 앞에다 쓰는 거야. 보시를 할 줄 알고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계율을, 계율이라는 규칙을 지키고자 하고 그런 규칙을 지켜야 감히 세상에서 필요한 인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그 인욕이 있어야 공부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정진력이 나오고 노력해서 정진한 보람에 선정이라는 안정을 취하고 그 안정 속에서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생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삼안국에 그 삼안을 갖춘 선견 비구라는 이가 이 10행 중에 이 환희행인데 첫 선제 동자의 선지식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선제 동자가 자연 동녀 지시를 받고 이렇게 남행을 하다가 삼안국에 가서 선견 비구를 친견했다. 이 선견 비구한테 가서 이제 또 평생에 화두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하겠지. 내가 당신을 찾아보라고 어느 누가 가리켜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비구, 성견 스님이시여 나에게 가르침을 베푸소서. 어떻게 해야 보살행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보살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까? 이 비구를 이라고 만나는데도 요 재미있어. 삼안국에 가가지고 이라고 비구를 찾는데 숲속에서 경행하고 있는 이 성견 스님을 봤어. 한 청년을 본 거야. 경행이라는 것은 가볍게 사색에 잠겨서 이라고 걷는다든가 세상을 이렇게 점지하면서 걷는다든가 스님들이 이제 밥 먹고 소화시키면서 포행하는 거 가볍게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에 잠겨 있다든가 이게 경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행하고 있는 한 장년을 봤어. 미모도 뛰어나, 용모도 단정해.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나 봐. 머리빨이 감청색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부처님같이 돌아있어, 머릿결이. 그리고 여기에 육계상이 있고 모상, 모양이 거의 부처님같이라고 닮아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단정한 청년이 있던 거예요. 눈도 이렇게 길게 쭉 찢어져가지고 부처님 눈 같이 닮고 코도 이렇게 탁 내려앉아. 7처가 평등이다 그런 게 양 어깨, 양 팔, 두 팔, 그리고 목이 이렇게 탁 반듯하고 평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면 저 정도는 생겨야지 하는 기준치가 이라고 탁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봐도 그냥 눈에 딱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에게 아까와 같이 이라고 물었더니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도 껌뻑 안고 그냥 무게 있게 턱 내려보면서 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딱 봐도 어쩌면 사람이 잘생겼고 행동거지 하나가 딱 흠잡을 게 한 개도 없고 잘난 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하면 또 얼마나 반할까? 공부가 안 됐는데도 공부가 꽉 차버린 것 같은 그런 반할 마음이 있을 거 아니라 사람 눈은 다 똑같아. 그 일을 물었더니 그이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거를 조금 유인물에다 내가 찍어 보냈는데도 이 국장이 그 자리가 어떻게 쏙 빠져버렸어. 요거요, 참, 그 성견 비구의 이제 첫 말이 대답하지. 성견이 답하되 선남자야. 안연이 기소하고 나는 나이도 아직 젊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런데 내가 이 생 중에 살아가면서 38 항하사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한 바는 있어. 지난번 자행동년은 36 항하사래. 항하사가 뭐야? 겐지스 강가의 모래 숫자만큼 많다 이 말인데 여기는 그보다 조금 더 나요. 38 항하사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 숫자가 얼마나 가? 수천, 수백, 수만. 그런 많은 부처님 세고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그동안에 끊임없이 부처 되겠다는 마음 변치 않고 공부를 했겠는가. 어떤 부처님한테서는 하루 있다가 온 적도 있고 일일 일이하여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7일 7야를 수행했고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반월 반개월 한 달 1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나유타 세계 동안 부처님께서 범행을 배웠고 불가설 불가설 세월 혹은 일 소급 혹은 반 대급 혹은 일 대급 혹은 백천 대급 내지 불가설 불가설 대급 동안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범행을 닦았으니라. 거기에서 청문묘법하고 수행기교.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유인물이 여긴 먼저 나왔네. 저기 청문묘법이 저 밑에 나왔네. 묘하고 미묘한 법문을 들었고 부처님 그 처소에서 수행하면서 그 가르침을 수행했고 또 거기에서 원을 장엄했다 소리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했다가는 서원을 잘 장식했고 이런 얘기인데 소입처, 증입처, 증입처에 들어갔고 모든 수행을 청정히 닦았고 이렇게 이렇게 수행하면서 육바라밀을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이 참 가볍게 겸손하게 나가면서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나이도 몇 살 안 됐고 출가한 지도 얼마 안 됐어. 그렇지만 내가 그동안에 부처님 처소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친견 처소에 가서 친견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어떤 부처님이 있는 적에서는 그냥 하룻밤 만에 나온 적도 있고 어떤 데서는 그냥 일급 천급까지도 그렇게 수행을 했어. 그런 얘기. 그래놓고 거기에서 얻었던 공부가 선남자야 나는 오직 이 보살 수순 등 해탈문만을 얻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보살 마사들이 저 금강등과 같고 열애가에 태어나서 진정하니 몸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이들의 그 많고 많은 능력은 내가 감히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뒤에 하는데 성견 비부가 이 사만국에서 수행을 해서 논의하면서 부처님 처소에서 그동안에 얻었던 공부해가지고 얻었던 그 해탈문이 뭐냐. 보살 수순 등, 등이라는 것은 그냥 등불 등이야. 비춘다 이 말이지. 수순이다. 따른다. 뭐에 따라서 비추는 등의 해탈문을 얻었느냐. 해탈문이라는 건 삼매문을 얻은 거예요. 공부 결과를 얻었다. 무념지 진지로, 그런 게 념이 없는, 념이라는 것은 망념이 없는 거겠지. 망념이 없는 참 지혜로 법을 순하고 근기를 순하듯 부처님 법에 맞게, 그리고 그 법에 배우고자 하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이런 뜻이지. 법에 순하고 근기에 순하다, 이런 뜻은. 그리고 무불조라 비추지 아님이 없이 모두를 근기에 맞는 이들은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등자야, 등불등자. 그런 해탈문을 내가 얻었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무념진지라 그것은 망념이 없는 참 지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이니 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이니 청정심이니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원래 갖춰져 있는데 망념이 최초에 마치 그 움직임이 없는 호수물이 낙엽이 하나 바람에 뚝 떨어지면서부터 잔잔한 본 모습을 잃어버림으로부터 그 다음은 그냥 낙엽 떨어져서 출렁이는 그 파랑이 파도도 만들고 일체 세계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잔잔한 내 마음결이 하나가, 청정심 하나가. 그래서 이 세상의 온 일체법이라고 하는 산하대지 삼라만상이 이게 망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무념의 진지라고 하는 것이 망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망념이 없어져 버리면은 참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참 지혜란 말이야. 그 참 지혜가 정법인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 법,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일체 망념이 공성으로 되돌아가, 망념이 없어져 버리면 원래 있었던 그 법은 비로자나 법이라, 그래서 법신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원래 법신불이 있는 거예요. 그 법신불이 망념에 덮여가지고 정체가 드러나지를 못해. 그래서 그 망념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는 게 바람일행일이고 그게 수행이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정각이야. 그 정각 앞에 시성, 비로소 이루었다. 정각을 하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그 숱한 고난과 세월과 그 공간 속에서 이런 작업이, 이런 수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비로소 시자예요, 그게. 에? 엊그제 어떤 스님이 공부를 잘 했는데 정각이라고 하니까 시성정각할 때 왜 시성이라는 글자를 넣었을까 하는데 의혹도 없어? 요즘 학인들이 이제 거기까지 알기는 잘 어렵겠지. 그 무념의 진지라야, 아까 말했죠? 육바라밀을 닦아서 세상을 벗어나는 법을 알았는데 벗어나서 어디로 갈 길이 어디가 있어? 세상, 생사가 있는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네. 그게 보살행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삶은, 무념의 진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치 구정물에서 솟아난 연꽃과 같이 육진에 오염되지 않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념진지의 행이라. 그게 무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심이라고 표현해. 무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계를 대할 때 무심히 대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게 망념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나? 무심히 하라고 하니까 마음 없이 대하라는데 마음 없이는 뭘로 무엇을 대합니까? 보조스님한테 그렇게 물었던 이가 있는가? 보조스님이 거기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없단 말이 아니고 아야 너는 공병 그럴 때 빈병 그럴 때 병이 없다 소리로 알아듣냐? 이해되지요? 공병은 병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공병, 무심, 무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망념이 없이 텅 비어버리면 참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량한 부처님 같은 공덕을 내가 얼마나 쌓아야 그 공덕이 내 안에 잡힐까? 공덕은 내가 구하고 쌓아서 쌓아지는 게 아니고 애초에 무진장한 내 공덕이 여기에 갖춰져 있는데 망념이라는 그 법칙이 꽉 못쓰게 눌러놔가지고 못 썼던 건데 그 망념이 하나하나 벗어러지면 항사성 공덕이 꽉 차서 드러나는 거야. 무주상 공덕은 쌓아지는 게 아니고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애장, 그럴 때 열애가 갖춰져 있는 창고 그러지. 그 창고가 누가 있어? 우리 다 열애장이요. 열애장은 공열애장이 있고 불공열애장이 있다. 학인들이요, 스님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워. 공열애장 텅 비었다. 뭐가 그 열애장이라는 창고에 뭐가 텅 비었느냐? 망념이라고 하는 것, 번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서 텅 빈 걸 공열애장이라 그래. 그러면 공열애장은 니꼬루 불공열애장인 거야. 그게 말이 참 멋지지요. 공하기 때문에 불공이야. 공하지 않다. 불공이란 뜻은 뭐냐? 아까 망념이 번뇌가 꽉 가로막혀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던 무량한 항사성 공덕이 망념이 없어지니까 꽉 차있다. 그래서 불공열애장이야. 그 항사성 공덕이 뭐냐? 망념이 없음으로 드러난 부처님의 공덕이란 말이야. 그게 비로자나 법신의 공덕이고. 비로자나를 굳이 내세운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의 일체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그 공한 자리 그 자체가 비로자나법이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알아들었겠지? 응?
우리는 공부가 뭘 구한다. 구해서 될 건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옛날 조사 스님, 임재 스님 같으면 그러잖아. 부처를 구하면 부처를 잃을 것이고 선지식을 구하면 선지식을 잃을 거다. 구하는 건 없다. 네가 다 가지고 있어, 네 몸뚱이. 가지고 있는 데서 그거 빼내 쓰지 못하게 말 이렇게 얼키설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것만 해쳐라. 그것만 골라내라. 그러면 여기에 오만 것이 다 들어있어. 부처님 전지전능한 부처님 능력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능력만 빼냈을 수 있으면 천백억 화신 노릇을 할 수가 있어. 시방 삼세의 모든 일체지지 삼류에 내가 나타나고자 한다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가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이 안에 꽉 차 있어. 그런데 가려 있다. 그래서 무의 의지할 것도 없고 법은 무념이고 망념만 가려네. 그러면 참 지혜가 드러난다. 모든 경전의 결론은 거기야. 대승경전의 결론은 거기에 있어. 그거 드러나는 거.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는 그거 꺼냈을 줄 알아라. 그래서 그 꺼내 쓰는 방법을 84,000 법문으로 얘기해 준 것이다. 부처님. 애가 꺼내주는, 꺼낼 수 있는 방법, 어린애 손으로, 고사리 손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 큰 어른 손으로 꺼낼 수 있는 방법, 구구절절이 똑같은 방법이지만 다 분별식으로 다 하나하나 근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일러줬단 말이야. 내한테 맞는 것도 몇 개나 있어. 여러분한테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될 거야.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잘 맞는 것을 골라서 쓰라 이 말이야. 이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막상 벗어난 법을 알았을 적에는 이 세상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공부한 사람들의 갈 길이에요. 이게 보살도예요. 내가 보니까 선제동자 이렇게 벌써 일러줘버렸네 나 같으면 직설로. 에? 우리는 그 공부를 배우는 거고 그 공부를 닦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요, 요 유인물에 일념에 이런다는 얘기가 이거 얘기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죠? 내 일념이라는 건 짧은 순간인데 그 짧은 순간에 여 천백억의 모든 현상이 한꺼번에 다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볼 수도 있고 그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지금 아까 본문 들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경전 내용에 들어있는 거니까. 한 생각에 세상을 보고 세상을 못 갈 때도 없고 못 구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 어리 멀리 헤매고 다니지 말고 그 공부만 앉아서 해보란 말이야. 그 공부만 마치면은 아 좋은 먹고 싶으면 좋은 거 먹고 아 오늘은 좀 뭐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눈앞에 착 여건이 갖춰지고 내가 다른 데 못 가는 것이 일찌감치 그걸 알아가지고 어디를 못 가고 이라고 사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가지고 와봐요 한번.